2019년 고성 속초 산불로 속초 영랑호 리조트의 별장형 콘도 27동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2년 넘게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데 각종 소송이 얽히면서 철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 영랑호를 둘러싸고 있는 별장형 콘도. 곳곳이 까맣게 그을린 채 건물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투숙객들이 머물렀을 숙박시설은 깨지고 무너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자주 지나가는데 미관상 보기 좋지도 않고 을씨년스럽고 하죠. 특히 밤에는 더 무서워요. 지난 2019년 고성 속초 산불로 전소된 속초 영랑호 리조트의 별장형 콘도 상당수가 2년 넘도록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전체 건물 42동 가운데 27동이 이렇게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소실된 건물 가운데 10동은 신세계 영랑호 리조트 소유. 신세계 측은 한국전력공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증거 보전 결정이 났기 때문에 빨라도 12월 이후에나 철거가 가능합니다. 손해사정 협회? 네.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 감정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출을 하니 네. 이제 현장에서는 그 가액이 너무 이제 과세가 크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 이의제기를 했고. 문제는 소유 지분 문제가 복잡한 나머지 17동입니다. 모두 133건의 이해 당사자가 있는데 이 가운데 철거에 동의한 당사자는 77건으로 58%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산불로 전소된 별장형 콘도들이 2년 넘도록 흉물스러운 모습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어 시민들의 걱정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증거보전 이유인 감정평가를 신속히 하여 하루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신세계 소유 측의 콘도만 손해배상 청구액이 18억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여 전소 건물 전체 철거까지는 50억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